때문에 알코올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튀긴 고구마 집안에 고구마 무스랑 부추김치 준비해드렸고요. 주로 전부터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이게 다 튀긴 거라서 많이 뜨거우실 거예요. 크림이 빨리 녹으실 수도 있어서 드실 때는 이거 먼저 드셔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줄이 떠서 혹시 실망하기 싫어서 하나를 더 해봤거든요. 근데 네, 두 개가 다 음진이 맞다고 뜨네요. 근데 우선은 산부인과를 조만간 빨리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지금 네, 어쨌든 지금 너무 호들갑 떨어봤자 병원 가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니까 네. 급하게 있는 박스에 오빠한테 줄 편지랑 이렇게 임태기 해가지고 넣어놓으려고요. 이따가 오면 서프라이즈 해줄 거예요. 땡땡땡. 안 되는 거야 이거. 배고프지? 안 배고파. 배고파? 안 배고파. 하루는 먹은 거 없잖아. 없어. 아, 선물이 있어. 뭐? 연락기 전에 아, 뭐 LMS까지 내가 다 필요 없어. 열어봐. 뭔데? 또 좋은 거 사주려고. 3, 2, 1, 0. 응? 진짜? 원샷 원킬? 진짜? 그러면 가짜야. 그거 뭐 어디서 페이크를 해. 정말? 어, 나도 못 믿어가지고 두 번 해봤는데 두 번 다 양성으로 나왔어. 좋아? 아니 진짜로 물리는 거 없는 거지? 내가 어떻게 알아. 병원 가봐야 알지. 근데 어쨌든 이렇게 언제 봤어? 오늘이었어? 응. 너무 이상해서 했구나. 응. 그치? 응.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네. 기적이라고 말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와이 못 가는 거야? 아니, 고생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병원 가서 한 번 더 얘기해. 초기에는 뭐 조심해야 되잖아. 전화 안 할까 봐. 우리 애기 태명 뭐하지? 레오라 다빈치. 다빈치. 뭐하지? 와닿는 게 우리 오늘 그리고 천일이다. 천일 결혼하지? 천일이. 천일의 천일이. 축복이야. 천일이. 어, 어떻게 짓는 거야? 나도 몰라. 사람들 어떻게 짓는 거야? 근데 그런 거 보지 마. 그냥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영감을 해야 돼. 영감을. 영감을 느껴봐. 두둑이? 칼 좀 줄래? 한 방. 한 방! 아 싫어. 남들이 응? 저 남자? 야. 아 한 방! 아 우리 한 방이. 아유 한 방이. 한 방이 다 있었어? 아빠가 왔어 이 녀석아 한 방이. 어? 어 싫어. 너무 끔찍해. 방방아 네가 왜 방방이냐면 헛방 한 방이거든. 이 말 이해하려면 네가 좀 있어야 돼. 내셔널 트레저처럼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을게. 방방아. 방방아 방방이 입에 붙는 것 같아. 그래? 방방이네. 그래, 방방이. 한방이 한방 근데 조금 있으면 입덧하는데 그래서 어지러웠나? 진짜로? 근데 나 요즘 진짜 어지러워.
그러니까 그때 때 택시 타면 너무 어지럽대. 난 좀 뜬금없게. 나도 그 생각도 했어. 그러고 요즘 그냥 이렇게 걸으면 화장실 갈 때도 되게 어지러워. 이렇게 이래. 그거 막 이 피가 막 쏠려서 그래. 또 생각해보면 오빠가 되게 웃기는 게, 나 작년에 그 전화로 사주 한번 봤다 그랬잖아. 갑자기 그 사람 생각해 생각났어. 어떻게 해서라도 내년 안에 나와야 된다고. 내년 지나고 애기 나오면 본인한테 되게 힘들 것 같아. 내년 안에 나오면 본인한테 되게 좋을 것 같아. 내가 내년인 거야? 어, 작년에 봤어. 그렇게 믿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어 그럼 12월에 나와야 되나? 부모님이 뭐라셔? 엄마는 울컥했었고, 아빠는 어 축하한다. 아빠한테 제일 먼저 얘기했거든. 어야 축하한다. 고민이 하나 덜었다. 이러면서 어휴 난 너무 좋다. 내가 뒤에 태우고 다닐게. 이러고 엄마한테 그 다음에 전화했거든. 내 엄마한테 아직도 실감 안 나긴 한데 오빠한테 얘기하니까 조금 실감 난다. 6주에서 12주차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가 뇌가 생성되는 과정이어서 그때 조심하고, 그리고 입덧이 그때가 진짜 극심하대. 아, 엄마 그 뭐지? 그 나래가 임신했대. 오늘 병원에 다녀왔는데 아직 주수가 이제 4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질초음파로 봤고요. 근데 아직은 아기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이 어려워서 지금 피검사를 했고, 그리고 한 2시간인가 3시간 정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임신은 맞다고 하셨고, 수치가 이제 163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이게 수치가 보통 1500에서 2000 정도가 나와야 아기집이 보이는 주수라고, 지금보다도 한 2주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조리원 예약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해가지고 원하는 조리원에 연락을 드렸는데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요쯤 될 것 같다라고 해주셔서 우선은 대강 그 즈음으로 예약을 좀 걸어놨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느끼는 게, 모르겠어요, 이게 심리적인 것 때문인지 임신인 거를 알고 난 다음부터 엄청 배가 고픈 거예요. 단 것도 조금 땡기고, 배가 먹어도 막 진짜 한두 시간 있으면 금방 또 허기지고, 막 밥을 제대로 한 끼를 먹는데도 계속 배가 고프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제도 밤에 카레가 너무 먹고 싶어서 카레를 했는데 지금 또 먹고 싶어서 카레를 아예 조금 넉넉하게 많이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시래기 국 반찬이랑 해가지고 먹으려고. 이상해요 요즘.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제가 카레가 저번 주부터 임신 사실을 모를 때, 그때부터 너무 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요리 진짜 안 하는데 웬일로 막 카레 먹고 다음날 또 먹고 그리고 다다음날 또 먹고 싶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며칠째 카레를 계속 해먹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무슨 이제 뭐 씨앗도 안 보인다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식욕이 이렇게 느나요 여러분? 되게 이런 저의 특성 때문에 이런 것들을 되게 예민하게 빨리 받아들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무기력하고 졸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저 원래 아무리 피곤해도 낮잠이 절대 안 자거든요. 근데 요즘 낮잠이 너무 막 쏟아지듯이 오고 막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막 그래서 이건 내 성향 때문인가, 기분 탓인 건가, 아니면 원래 이때 이러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래서 엄마들이 그 막 그 같이 산모분들끼리도 막 친해지고 그러나 봐요. 벚꽃이 이제 슬슬 피는 것 같아요. 예쁘다.